기가 막히겠다. 빨리. 아이고 맛있어. 이게 완전 자연산이야. 먹어봐. 이거는 아 완전 맛있겠다. 어. 아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동작 그만. 야. 아이고 굴까지 제법 얻어왔네 그래도. 예, 그 뭐 얻어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동네 참 아직까지 인심이 살아있어. 이런 놈들한테 이렇게 적선을 계속 해주고. 야, 근데 이걸 어쩌나. 급하게 딴 일이 생겼는데. 저 소금이 떨어졌으니까 소금을 좀 만들어 오거라. 내놔 빨리. 아니 잠깐만 이제 아. 아직 한 입도 안 먹었는데 다 까기만 했는데 그거. 소금을 만들어 오면 내가 다시 음식을 줄 것이니 이제 막 먹을 찰나였는데. 먹고 싶죠. 아우 잘 깠네 요거 맛있겠다. 아우. 별미네 별미. 아씨 먹으면서 깔 걸. 어떻게 할 건데? 저 하나 바닷물을 가마솥에 끓인다. 내가 불을 피고 있을 테니까 가서 물을 좀 떠와요. 어? 불 다 펴져 있는데 뭐 불. 아니 내가 양반인데 그래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 불 지피고 그러면 양반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창피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바다 그런가? 벌써 약간 뒤집힌 거 같은데? 아니 뭐 저게 어렵다니까. 저 생각해서 이거 쉬운 거 하라는 거겠죠. 아, 다 젖었어. 아, 이거 또 뭘 넣고? 아. 아, 이거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빨리 다 젖었어. 우대씨 나쁜 놈. 이게 더 힘든 것 같은데.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 우대야. 예 마니. 너 이게 쉽다 그랬지? 아이고 이거에 비하면 쉽죠. 이렇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이거. 그래? 그럼요 나무를 내가 다 캐가지고. 오 많다 많어. 어이구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는데 근데? 왜? 어? 또 소금 양이 조금이라고 또 혼나니까. 물 많다며. 어?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반도 안 찼어. 빨리 가서 한 번 더 갔다 와요. 아, 발 한 번만 이거 좀 어? 좀만 넣을게요. 좀만. 갑자기 왜 저한테 존댓말 쓰세요? 예? 마님. 갑자기 저한테 왜 존댓말 쓰세요? 좀만 넣으라 할게요. 아 처음부터 애매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선배잖아. 말도 제대로 막 못 놓겠고 혼내지도 못하겠고 불편했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아. 힘이 장사네 역시. 역시 우리 마님은 내가 이래서 존경한다니까. 아이고. 그래? 응. 어디야? 맞아 여기? 에이 수고했네. 아이 물 많이 갖고 왔네. 난 발 좀 말려야겠다. 아이고야. 아 이제 좀 물이 좀 조금씩 끓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연법으로 소금 만들 때에는 주걱으로 계속 저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그럼 저희 빨리 해요. 어? 나 이거 할 테니까 하르잖아,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 하르잖아, 빨리. 어? 그리고 저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어? 버섯. 어. 어떡할 거냐고. 말려야지. 너무 말린 거 아니냐고, 이거 지금. 어? 젖었어, 나. 더 말릴 거예요. 더 말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 너무 말렸나? 말하겠다, 말랐어. 아, 또 씨. 빨리 젖어요. 저거 이제. 어? 일 안 하는 사람 젖으래잖아.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황정이? 에? 이거 이렇게 닦는 거야? 집으로? 그럼 왜 그 집진 씻고 그냥 하지? 왜 그걸로 그렇게 해? 응? 그렇게 할 거면? 문 대봐. 뒤침지고 이렇게 하는 거네. 다 닦으면. 왜 밀어놨냐. 뭐 한 거야? 그동안. 야, 이거 넣으니까 푹신 빠르다. 깨끗하네, 이제. 어? 깨끗하네. 어, 여기 수령 좀 나와가지고 보라 그래. 어? 여기서 밥 말아 먹어도 되지, 이제. 어? 자, 보수 주인께서 세장 우리 청소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세장 우리 청소? 세장 우리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화재를 내면 차명에 처했다고 해요. 와, 정말로? 그래서 한 분은 세장 우리 청소를 하러 가야 됩니다. 빨리 갔다 와요, 그럼. 어, 촬영팀은 안 들어와요? 저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쪽에 있을게. 네. 어? 그래야 얼굴 나가. 네. 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뭐, 어? 공작새입니다. 공작새요? 네. 그거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조선 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에는 선조 22년 일본이 조선에 공작 한 쌍을 선물했는데 조정은 처리 문제로 고민하다가 결국 고흥의 외딴 섬에 공작을 유배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 그래. 오, 얘네 말 잘 듣네. 유배로 치면 선배니까 잘 대해주세요. 인정하게. 이쪽. 이쪽입니다. 이쪽. 네. 아유, 정말 다 기울어. 이게 뭐야. 아유. 아, 제대로다, 제대로야. 어? 우와, 이제 졌는데 소금이 저어지는 게 느껴져. 야, 이 대박인데? 근데 와, 이게 20리터에 이 정도면은 와, 진짜 아껴 먹어야겠다, 소금을. 대박. 소금 봐, 이거 봐. 완전 천연 소금이 이게. 이렇게. 어, 이렇게 말리면 돼.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소금이네. 아. 야, 좋았어. 됐어. 이거 우리 다 이거 성공했고 이제 어 공작 거기도 다 청소했고 그리고 이거 소금 완전 잘랐거든. 이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우리 밥 줘야 돼. 이거는 끝났어. 어, 뭐? 끝났어. 이거 뭐야? 저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겠지 설마. 죄인 김수호는 본영으로 함께 이동하자. 닦고 오거라. 내가 끌고 와. 우리는? 아, 밥 먹어야 돼. 아, 우리 잠깐. 아, 밥은 주고. 아, 좀 이따 갈게요. 아, 밥.
대인 장동민과 대형 단위사는 본영으로 함께 이동한다. 가자! 아, 진짜 배고픈데, 진짜로. 나, 아우, 밤이나 죽을 때리지, 때려도. 아, 진짜 미치겠다, 지금. 자, 무릎 꿇려라! 뭐야? 이런 꿈배이 같은 놈들. 자, 무릎 꿇려! 아우. 심한 소복놈들 아주 씹어 먹어야 되는데. 요해라! 네! 주상께서 함행하셨다! 대인 장동민과 김종호에게! 당장 사약을 데려와라! 아 뭐야! 아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냐? 아, 무슨 사약이에요? 지금 이 마당에 하루 종일 일하고! 아, 밥도 안 먹이고 무슨 사약을 먹여? 우리 동생! 아이씨,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사또! 뭐가 말이 안 되느냐? 아, 왜 일 시키고 사약을 줘? 무슨 아, 무슨 아이, 이렇게 뭐야? 아이, 절망이 없어! 것들. 이거 아니면서? 죽여! 그리고 주인 장동민이 형 남이석은! 본영의 노비로 배속하게 하라! 아, 이곳에 살고. 심한 것들. 아이, 그거야, 할 수 있죠. 너 노비 된다고? 빨리 마시지 못할까? 이놈들! 야, 너 먼저 먹어봐. 야, 예능. 아니. 야, 예능에서 사형은 처음일걸. 멈추시오! 멈추시오! 왜? 조정에서 파발이 도착했어. 나 먹으려고 했는데. 와, 대박! 멈추시오! 여기 좀 하거라! 대박. 범행해, 이놈아! 광해군이 폐위됐으니 영무에 얽혀있던 양반 장동민과 남이석 형제는 해배를 명한다. 아, 봐주는 거야? 예! 신라고 해서 유대에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오, 진짜? 그리고 아니면요? 야, 좀 더 해. 아니면요? 더 해. 뭐야? 그러면 너는 사약을 마셔야 한다. 아니, 나도 억울해요. 아니, 왕도 바뀌었는데. 아니, 근데 왜 많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 많이면? 네, 이놈들! 어명을 따르지 않고 뭐야, 그냥! 아, 근데 많이 억울해요. 아, 억울해요. 진짜 억울합니다, 저 진짜. 여기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 진짜 억울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진짜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귀향 가고 유배 갔는데 그 고생을 하다 결국 사약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군량미 횡령죄인 김주호는 사약으로서 유배 생활을 마감하였다. 유배의 끝은 크게 세 가지. 왕명으로 해배되거나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하는 경우였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어. 고맙습니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동현이, 한 10년 늙은 것 같아. 진짜 힘들었지? 아, 죽어버렸어요, 진짜. 아니, 키를 메고 왔어? 30시간 걸렸어. 30시간 걸렸어. 네. 근데 약간 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지금. 근데 얘는 형, 얘는 고작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진짜예요. 진짜 동감, 동감. 다 썩는돌이었는데. 진짜 이제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망했어, 나는. 날로 먹었구나. 얼굴이 더 좌졌어. 그래, 많이 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죽이세요. 죽이세요. 한번 고통을 맞자, 한 번. 왜 마지막에 항상 내가 이상한 걸로 끝나요, 왜? 그게 엔딩이야, 우리 프로에. 제일 편했잖아. 3번만 하다 왔잖아.